지금 한마포에서 마법손 잡은 마크 맵 패키지를 배포하고 있어. 패키지에 들어있는 4개의 장소, 여기에 얽힌 사건을 알려줄게. 잘 들어봐. 손오공은 여의필 못 돌려준다고 했다가 옥황상제한테 번개 맞은 적 있어. 천세태자는 흑화돼서 가출했다가 혼세마왕이 되어 14권에 다시 집에 돌아왔었어. 그리고 염라대왕이랑 레전드 전투를 벌였지. 혼세마왕은 옥황상제궁 지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 그리고 천세태자가 혼세마왕이 된 이후로 할아버지와 다시 만난 건 이 장면이 처음이야. 현재는 옥황상제궁 전부 암흑상제를 물리치기 위해 광명계로 출정 나가서 눈이 텅텅 비었어. 이 얼굴의 주인공은 진현인. 진현인은 3000년 전 약속의 마을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사람이야. 하지만 그 이후 대마왕으로 흑화하여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지. 대마왕으로 흑화된 진현인은 약속의 마을 덕분에 부활한 적도 있어. 참 아이러니하지? 하지만 결국 21권에서 흑화가 풀리며 진현인은 빛이 되어 영영 사라져. 30권에서 섬장과 손오공이 여기서 서커스 한 적 있어. 손오공이 서커스 한 날 대박이 나서 잔혹마왕 부하가 스카우트하려고 찾아오기까지 했지. 그리고 이곳 서커스 단원들은 잔혹마왕에게 죽은 주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서커스 시작했다는 사실. 현재는 죽은 줄 알았던 주인 리프와 다시 만났고 함께 암흑상제를 물리치고 광명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중이야. 참고로 리프의 딸이 귀여워 이름은 소밍이야. 여기 정말 정말 중요해. 40권에서 천세태자가 부모님이랑 만난 곳이거든. 천세태자가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 암흑상제가 흑화시킨 자신의 부모님이었다는 반전도 나와. 부모님 모두 흑화가 풀리지만 둘 다 힘이 다해 죽어. 천세태자 여기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 개인적으로 마천에서 가장 슬픈 장면 1위는 이 장면이야. 지금 천세태자는 부모님을 꼭두각시로 만든 암흑상제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 이제 마크 마법천 자문 대전할 때 더 재밌을 거야. 설명란에 마천대전 맵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공유할게. 친구들과 재밌게 플레이하고 어땠는지 후기도 알려줘.